내가 수능 만점을 받았다니까? 수능 만점 받은 최초의 연예인. 와, 지렸다. 존잘해다가 얼굴도 똑똑해. 키도 커. 몸무게도 많이 나가. 와, 안 되는 게 없다. 다 커, 다 커. 얘들 지금 비가 존나 오잖아. 폭우잖아. 근데 니들 수능 성적도 비가 와. 팍팍팍. 다 틀렸어. 그래, 공부 좀 하지. 난 워낙 똑똑해가지고. 너랑 유전이 달라? 아, 근데 머리가 되게 똑똑한 것 같아. 아, 진짜 내가 연예인 중에서 제일 똑똑해. 저는요, 연예계 활동을 이어나가면서도 수능 만점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 수능 만점 진짜 개쉽다. 아, 나는 아마 전생에, 아, 전생 아니야. 이번 생은 약간 좀 머리가 아인슈타인, 약간 이순신, 혹은 약간 좀 윤석열. 아, 수능 만점? 야, 넌 못해. 난 만점 받았어. 오늘 수능을 봤거든? 일단 국어가 일단 지문이 되게 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겁나 가독성이 좋아. 나는 그래가지고 100글자를 거의 1초 만에 읽어. 그래가지고 하준이는 존나 잘생겼다. 하준이 존나 잘생겼다. 하준이 존나 잘생겼다. 이런 게 나온 거야. 그래서 앙앙앙 기모띠 하면서 풀었지. 응, 국어 만점, 수학 만점, 다 만점, 0.5만. 여러분, 제가 수능 만점을 받았어요. 만점. 앙앙앙 기모띠. 아, 내가 오늘 수능을 보고 왔거든? 근데 수능이 너무 쉬운 거야. 내가 그래서 가치점을 해봤다? 근데 만점이야. 지잡이나 가. 근데 내가 결국에 수능 만점을 받았어. 수능 개쉬어 진짜. 수능 만점 못 받는 것들을 왜 사는 거야? 얘들 지금 비가 존나 오잖아. 폭우잖아. 근데 니들 수능 성적도 비가 와 팍팍팍 다 틀렸어. 그래, 공부 좀 하지. 난 워낙 똑똑해가지고. 너랑 유전이 달라.